정말 이런 말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줘서 제일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을 해준 것도 감사하고, 저는 신문 잡지나 텔레비도 별로 잘 안 봐가지고 이런 모임이 딴 데서도 가끔 있을 거라고는 짐작은 갑니다만 저한테는 아주 새롭습니다. 내가 신문에 대담한 게, 한겨레 신문 한 게 14년 겨울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생겨서 제가 쓰는 말을 대부분 같이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이 아니고 그 시대 감각을 같이 한 겁니다. 신난다는 말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말이고, 함께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은 인생이 따로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의 대부분 제일 중요한 밑받침이고 내 삼각점들인데, 그러다 보니 옳다 그러다는 것은 실제로 인류 공동 합의 이외에는 근거가 없다. 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철학이니 종교니 그 전부 다 거짓말이고, 기준은 인간들의 진정한 합의만이 기준이다. 정령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 아주 고맙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육체노동이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하임금이 160만 원인데 왜 120만 원만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120만 원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다 튀어나가서 그냥 노동을 하세요. 육체노동이 영 빠져가지고 160만 원에서 40만 원 어디로 도망갔어? 18명이 40만 원씩 도망갔으면 그 얼마입니까 돈이? 벌써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청년회의를 늘 의심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청년 맞아? 나이만 청년이지 이것들이 청년 아닌 거 아니야? 저는 80살이 되길래 죽을 줄 알고 입을 놀렸더니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다와 노인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 바다와 노인은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나이만 먹은 청년입니다. 절대로 노인 아닙니다. 제목은 분명히 바다와 노인인데 그거 읽어보세요. 그게 어디 노인인가? 청년도 그런 청년이 없는데. 이게 아주 난 중요한 바다와 노인의 제일 중요함은 나이만 먹었지 청년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밍웨이는 지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청년이 아닌 걸 알고는 자살합니다. 예, 그쯤 돼야 됩니다. 사람은. 난 헤밍웨이의 자살을 비극으로 느꼈습니다만은 스스로 발랄하지 못하고 힘차지 못하면 죽으면 돼. 그 뭘 자꾸 살아가지고 남 애매기고 저 애먹고 슬퍼지고 기빠지고 그 뭐하러 살아? 이거는 자살을 권고하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발랄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형이 내 17살에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됩니다.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 살면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무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더라도 대통령이 자살하면 못 씁니다. 그건 아주 실수입니다. 낭패입니다. 그건. 그 덕에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욕 안 얻어먹고 사니까 고맙죠. 자살한 덕에 욕은 덜 먹었죠. 감히 놀리지도 못했지. 그러나 자살하면 안 됩니다. 헤밍웨이처럼 이름도 나고 유리한 놈은 죽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그거 누리고 그거 짜라먹고 늙은 이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넘어갑시다. 똑같은 얘기니까 주거 문제. 저는 1951년, 아 50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집 없이 57년까지 땅굴방에 있습니다. 계속 새빵입니다. 얼마나 아마 20, 30군데 이사를 했을 겁니다. 아 화나죠. 화나고 슬프고 기죽고 하죠. 아까 민달팽이 그 조합 11억 중에서 9억이 빚이라는 분들 이자라도 잘 갚고 있으니까 유지하겠죠. 이런 것도 좀 더 연대를 하시면 저부터 돈 내는 쪽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이든 뭐 1000만 원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서로 100만 원이라도 하고 50만 원이라도 하고 그럼 한 사람이 보증금 되잖아. 작은 것부터 서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슬픔으로 알지 말고 우리 실제 상황에 대한 전체 개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장이 없다. 저는 55년인가 6년에 철학과 간다는 건 직장은 아예 아무, 서울대가 아니라 하르비 대학 나와도 직장 없었어요. 백 없으면. 아무도 직장 없었어요.
더구나 철학가 미친놈 빨갱이로 안 잡아가면 다행입니다. 애초부터 뭐 그런 기대, 사회에 기대 안 했습니다. 지금도 사회에 대한 요구는 하되 기대와 희망은 그럴되 의존은 하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존하는 것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어떤 난감한 처지에 있더라도 남한테 오히려 짐 안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존심이 쓰는 겁니다. 이 일은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일하지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모든 내 사는 행동 자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지 뭐가 되기 위해서 누가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니까 그거 되고 제발 포기하십시오. 그런 건 내버리십시오.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 삶의 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이 나보다 더 똑똑해서 더 잘할 걸로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만이 그것만이 바로 내 삶의 내용입니다. 철학가 딱 들어갔더니 괜찮은 철학 교수가 뭐 달기 문제나 계란이 문제나 게 철학 문제니 뭐 그러더니 나는 되지 나는 누구인가 아주 철학 문제랍니다. 그때 속으로 욕했습니다. 씨발놈아 내가 내지 왜 이 새끼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게 철학 교수의 말이야. 통속에 쩔고 쩔은 인간들이 하는 소리지 식민지 밑에서 좌절하고 좌절해서 배운 놈이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결국 윤동주 선생처럼 생체 실험까지 당하고 시인조차도 그런 꼴을 당하는 투사가 아닙니다. 윤동주 선생은 폐망한 나라 식민지의 훌륭한 시인입니다. 온통 삶 전체가 피가 끓는 슬픔을 찾아낸 분이지 시인이 절로 애국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의 훌륭한 철학자일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한 시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행동 이상에 자기가 따로 없습니다. 살기 위한 행동이 얼마나 훌륭한 아름다운 자존심의 표현인데 그걸 임금 노예가 되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의존은 하지 마십시오. 투쟁은 하시되 의존은 하지 마십시오. 직장 따위 임금 노동자 됩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다 임금 노동자라는 이름의 임금 노예가 되는 길을 그렇게 열심히 할 겁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할 겁니까? 사람은 태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느냐 한순간 한순간 끊임없이 죽음으로 밀려가느냐는 건 태도지 딴 건 없습니다. 임금 노예냐 아니면 스스로의 자존심으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냐가 아무 뜻 없는 일을 하더라도 청년운동 하시는 우리 저 김인수 형 정말 연대하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서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모두 연대할 수 있는가를 합시다. 이게 비폭력혁명의 시작입니다. 연대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대만에서 지금 그 썩은 계엄령 속의 대만이 이제 드디어 저런 혁명이 사실 났습니다. 비폭력 선거라는 혁명이 났습니다. 청년들이 찍어준 겁니다. 이거는 청년들이 찍으면 혁명 납니다. 그거는 아무리 썩어도 민중이 썩은 것은 우대가리나 지도자들 썩은 것보다 쉽게 치유됩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 바다로 가서 공해의 바다가 찌들어져도 재생력이 아직은 바다가 재생력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반도보다 큰 쓰레기 더미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게 사실이 뭐냐인데 그러고도 아직 안 썩습니다. 민중이 좀 썩는 것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썩게 만든 겁니다. 이 청년운동 하시는 우리 김선생님 고맙습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비폭력 혁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고 딴 사람 없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청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밖에 딴 도리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신문 고맙습니다.